나랑 두수소 야왕 2대2 나야 좋지. 조스트 대전이네. 시작했네. 중앙 신선이 이기고 있다. 좋아. 첫 번째 이효리 맞짱. 좋아. 신선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좋아. 어? 야왕 지금 윕을 빼고 K를 한 거야? 윕을 빼고 K를 했어 야왕? 정신 나갔네. 야왕이 지금 짜증났던 이유가 윕밖에 없는데 이러면 개꿀잼이죠 뭐. 좋아요. 좋습니다. 시작. 신선이 야왕을 좀 쉽게 이겨주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는 아니더라도 이겨주기만 하면 어쨌든 상당히 괜찮아요 매치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상황 완전 좋습니다 지금. 야왕이 윕을 계속 빼주면 좋겠다.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어? 형 오늘 힘내자.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꼭 힘내겠습니다. 아 꼭 힘낼게요. 뭐 하자는 거야? 다 쓰네. 네. 1번 야왕 대 1번 신성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왕과는 달리 이쪽은 스트라이커가 엄청 많아요. 어우 실수. 방금은 실수다. 질 뻔했다. 예 이겼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이유가 윕 때문인데 윕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주 좋아요. 윕 안 해줄 때 얘 진짜 바보구나. K로 제러려운 게 이효리 라이프 클락이거든요. 아니요 깔본다기보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K로 재미 보니까 K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K는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효리 라이프클락한테 약해요 K는. 저희는 좋아요. 근데 이러는 사이에 1분은 어쩌다 당했네. 야왕이 근데 윕을 뺀 건 아주 잘된 일인데 장관은 또 은근히 잘하더라고요. 장장전은 제가 훨씬 잘하는데 장장전 말고는 야왕이 좀 잘하더라고요. 장장전은 제가 개 썰었습니다. 야왕 저한테 장장전 밀리니까 장관덱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열받게. 아 일부러 조스트. 야 시트도 아끼네 이제. 하긴 이 상황에서 끝났어. 시트를 쓸 이유가 없지. 아유, 이게 2000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편집자님이 센스 완전 센스쟁이라. 역전할 수 있어요. 장관만 잘 잡으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장관만 잘 잡으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으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야, 야오토메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쓰네. 야, 진짜 여기서 대공 야오토메는 쩔었다. 야, 이거 참, 이건 대단하네. 네. 자, 이거 충분히 이겨요. K, 라이프가 K한테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휴, 라이프가 K한테 유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몇 점이야?
그 1인당 몇 점? 불마 1인당 몇 점이야? 내가 뭔 얘기를 못 하겠네 진짜. 아이씨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어? 어나더를 했구나. 오히려 어나더가 나을 수도 있어. 펠레도 이 정도는 아닌데. 좋아, 원하다가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어. 프리, 아니, 그니까, 근데 1인당 몇 점이야? 1인당 몇 점? 승패 예측 발언 안 하겠습니다. 자꾸, 씨. 네, 신선이 원래 원하다랑 좋을 때 섞어서 해요. 어, 굿. 잘했다. 아, 1인당 10점이에요? 아, 역시. 아. 야, 씨, 또 이걸 쓰네. 춘원갑 이제 배논갑도 아니고 춘원갑입니까? 야 우리야! 아씨 이효리 쟤는 이효리를 참 98적으로 잘한단 말이야. 아 짜증나네. 아 예. 야. 곤란한데. 부계주가 아 자꾸 그 황태니 뭐니 그 얘기랑 관련이 있는 드릴이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황태가 무슨 님처럼 된 건지. 격겔의 황태자가 되신 정젤리. 야, 씨 거침없네, 그쵸. 야왕 저새끼 왜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이 하지? 존나 막하네 야왕 새끼. 아니다 야왕은 매너가 좋으니까 장난이라도 새끼라고 하지 말자. 야왕님 왜 이렇게 우리 교회 아저씨랑 닮은 야왕님 왜 이렇게 오늘 뭔가 막 하는 듯 하는데 잘하지? 야왕 오늘 꽤 막해요 게임을. 그런데 막 하는 듯 하는데 또 잘하네. 좋아 가디우지 좋아. 역시 야왕도 이천의 경험이 없어서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쪼이지 않아도 돼. 여기서 이기면은 표로 역 암흑 갈 수 있어. 어퍼 좋아. 어딜 뛰냐 어퍼. 여기서 암흑 갈 수 있어요. 여기서 이기면은 아니 역대공 좋아요. 좋아 암흑 간다. 아니 그러니까 교회 아저씨가 야왕이랑 엄청 닮았어요. 야왕이 나이가 들면은 저렇게 변할 것 같다는 생각을 엄청 제가 들 정도로 엄청 닮았더라고요. 나이스 스트낭비. 이겼어. 이건 완전 이겼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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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나더로 졸트로 조금 저 장관이랑 윕 나왔다. 아 평가실 윕 안 하면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윕 나왔네. 설마 야왕이 지금까지 여유를 부렸던 거야? 윕이 안 나왔던 게? 난 윕 안 하면은 개꿀잼이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저기서 졸트 원래 들어가는데 야왕 실수했어요. 다행이에요. 우리로선 정말 다행이야. 좋아 태클. 저 태클 어나더 때문에 태클하면서 셀스 부르는 것 때문에 킹이랑 쿨라랑 이런 애들이 엄청 세요. 태클 스트라이커 특히 셀스스트랑 조합이 더 좋아요. 근데 어나더도 아주 쓸만합니다. 자 졸트 장관으로는 킹 절대 쉽게 못 잡죠. 아 저거 제가 잘하는 짓인데 아오이로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거. 아. 밥 해주고 싶은 남자는 뭡니까? 아 끝났어요 이거. 야왕이 실수 안 하면 끝났어. 아 진짜 짜증나네. 아유 연속기는 하여튼 더럽게 잤어요. 자 야왕 이오리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꽤 잘하네요. 아 진짜 저 철풍 엄청 막 쓰는데 나도 몇 번 걸려봐서 알아. 조심해야 돼 저거. 아 이오리한테 의외로 말리네. 신전이 졸트 맞짱을 하려고 해도 라이프 클락이 장관한테 너무 막히니까 어나더를 한건데 이게 좋은 선택인 것 같으면서도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폭발력이 조금 적거든. 폭발력이 좀 적어져가지고 싸움은 안정적이 돼요. 그런데 폭발력은 좀 적어지죠 아무래도. 아 실수했다. 야왕도 2000의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뭔가 서로 실수가 좀 있어요 지금. 야왕이랑 신선이랑 서로 속이 좀 아니 서로 실수가 좀 있는데. 아 근데 이게 듀얼 같은 경우는 근데 1번도 부담되고 2번도 부담돼. 1번 나가서도 부담되고 2번 나가서도 부담돼요 듀얼전 같은 경우에는. 1번 나가면은 기선제압을 못해서 부담되고 2번 나가면은 혼자 역전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부담되고. 네 야왕도 재능충입니다. 소년처럼 야왕도 재능충이에요. 어떻게 소년조차도 97은 못하는데 야왕은 97까지도 잘하고 97, 98, 2002 이미 1성급이라고 불리고요. 97, 98, 2002 전부 다 1성급이라 불리고 2000도 2000마저도 지금 1성급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 신선의 어나더 픽으로는 윕한테 그렇게 당할 이유가 크지 않아요. 쫄지 않아도 돼요. 너무 큰 실수나 이런 것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졸트 픽으로 의외로 윕이 짜증나지 어나더 픽으로는 아 방어를 진짜 잘하는 신선인데 저게 그래도 온라인에서는 저걸 가끔 맞는구나. 린보다는 낫지만 윕도 가끔 저렇게 저게 안 막아지는 경우가 있긴 있어서. 아 잘 질른다. 부메랑 엄청 잘 지르네요. 저도 당해봐서 아는데 참 잘 질러요. 네 야왕 유리 최범기한테 역백합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거 배워야 돼요. 저도 그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강해요. 제가 늘 말하듯 최영일은
한국에선 최영일 능가할자 없습니다.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자기가 믿는 선수를 응원하면 되는 거지만. 좋아, 잘하고 있어요. 킹으로 어나도, 아이씨. 킹으로 어나도 장착하고 저렇게 견제 꾸준히 하면은 돌트도 킹이 짜증나요. 킹의 견제 겨우 뚫었더니 어나도 이오리 맞고 막 이러면 되게 짜증나요. 어잉? 야씨, 진짜 이오리 하나는 잘한다. 공공 2000 이오리 대공기가 쓰레기입니다. 무적성이 아예 없어요. 무적성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아, 저걸 익혀왔네. 만약에 98 이오리가 승용권이 무적이었다면요, 되게 세죠. 되게 센 캐릭터죠, 그럼. 근데 약승용, 강승용 둘 다 쓰레기입니다. 무적성이 아예 없어요. 야, 야왕 이오리 잘하네, 진짜로. 이 정도로 잘할 줄은. 실력이 좀 더 늘었는데? 대식, 대식, 카이드공, 강백식, 우리야! 카운터 두 대로 이겨줬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야, 야, 좋아요. 좋아, 좋아. 4대4 가자. 4대4 가자. 효과 위반한테 딱히 당할 이유 없어요. 너무 쫄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너무 막해도 당연히 안 됩니다. 야왕이 위브 상당히 잘해요. 야, 끝났다. 실수 안 하면 끝나. 끝났다. 야, 좋아. 어딜 부메랑을 해. 저게 깔끔하게 다 들어가면 한 방입니다. 좋아. 이거 승리 각이 보여요. 저는 제가 야왕이랑 1대1을 두 번 해봤을 때 한 번은 졸트, 한 번은 어나더로 했거든요. 저도 어나더로 할 때가 오히려 더 상대가 편했어요. 왜냐면은, 근데 나는 위비랑 장관 때문에, 위비랑 장관 때문에 확실히 어나더로 할 때가 편했어. 근데 자, 이오리로 킹 그렇게 쉽지 않아요. 킹이 견제하다가 어나더까지 부르기 때문에 이 싸움 괜찮습니다. 상당히 졸트가 상승이 좀 많이 있어서 저렇게 어나더를 섞어주는 전략이 괜찮아요. 저도 그렇고 신선도 그렇고. 좋아, 스트리필. 아, 안자약파의 부메랑. 야, 저거에 잘 써. 근데 어나드 이오리는 땜빵 부르면 저거 안 맞는데 아쉽다. 졸트는 땜빵, 졸트 어, 위험해 하고 불러봤자 졸트는 맞아요. 근데 어나드 이오리는 날라올 때 무적성이 있어서 저걸 때려주거든요. 아, 그래요. 어쨌든 스트를 다음 캐릭터에 몰아준 셈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좋아, 어나더 유리한테 위비, 어나더 유리 캐릭터한테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00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캐릭터 간의 픽, 픽 상성이 있어요. 이거 이 픽으로 하면 이 픽은 쉬운데 대신 이 픽이 어렵다, 이런 게 98보다도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뭔가 불만한 동네 형이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 캐릭터로 상대의 픽에 상관없이 다 잘 잡는다는 거야. 완성된 픽이다, 이런 느낌이죠.
네, 그렇게 모든 상대를 잘 이기기 위해서 완성된 픽을 해야 될 경우에 조스트가 그게 제일 어려워. 그게 좀 딜레마예요. 조스트가 모든 상대를 다 이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워. 야, 뭐냐? 방금은 우연입니다, 우연. 신선이 황무기 쓰려다가 저게 나갔어. 우연인데 어쨌든 뭐, 잘 됐어요. 아이, 근데, 아, 야, 야왕이 K를 연습해뒀네? 야왕이 이걸?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난 야왕 K가 엄청 어접할 줄 알았거든. 방심할 수 없네요, 역시. 역시 야왕 방심할 수 없어요. 신선이 약간 한 3-4점 차로 쉽게 이겨주고 쉽게 풀어가길 원했는데 은근히 이거 쉽게 안 풀리게 생겼다. 아, 야, 이거 센스인데? 킹이 대쉬 잡기 할 거를 역으로 백합을? 그래서 대쉬 잡기가 거꾸로 되게 달려가가지고 따다다다 사는 걸로 바뀌게 했네. 이효리의 왕이란 별명답게 상당히. 근데 이효리로 암호 까는 행동은 내가 보기엔 진짜 아니야. 이효리 암호는 진짜 쓰레기인데. 뭔 내가 말만 하면은 진짜. 에휴, 내가 뭐 말을 못하겠네 진짜. 아니 뭐 말만 하면은 뭐 1-2초 안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 미안하다. 내가 입을 놀리지 말아야 되는데. 난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효리 암호는 쓰레기가 맞긴 맞는데 말만 하면은 꼭 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네. 좀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부정타다, 부정타. 자, 윗만 잘 때려잡고 K 맞짱은 신선이 한 수 위일 거예요. 아, 저게 실수가 되네. 좋아. 윗만 잘 잡으면 좋아. 아, 진짜 여기서 지르냐 저거. 돌았나 진짜. 그래, 지르게 최후. 잘 가라. 자, 이번 판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판 이길 수 있어요. 아, 이게 상선 트리닝, 이게 약간 고딩의 상징 이런 느낌이죠. 아니, 해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아, 이겼다. 5-5. 윕 때문에, 윕이 상당히 귀찮아가지고, 어나더가 좀 나아요. 조스트 하면은 윕이랑 장관 두 개가 되게 귀찮아. 오, 다행이다. 좋아. 기본기는 비교가 안 되게 킹이 더 좋습니다. 98이라면 몰라도 2000에서는 킹이 훨씬 기본기가 좋아요. 근데 아오이 지르기 저걸 조심하긴 해야 돼요, 확실히. 왜냐면 나도 저 아오이 지르기로 이기거든. 내가 이효리로 킹을 이길 때도 저 아오이 지르기를 잘 사용해서 이기거든. 괜찮아요. 스틸을 아꼈으니까 뒤에 싸움에서 안정적입니다. 오, 큰일 날 뻔했다. 저때 야오토메가 왔으면 약간 위험한 타이밍이었는데. 아, 설풍 다음에 안장선 들어가는 캐릭터는 그로기입니다. 한방이에요, 이거. 그로기가 돼요, 이거는. 설풍 다음에 안장선이 들어가는 평캐에 한해서는 한방이에요. 우리가 코어이다나. 내가 무섭냐? 아. 아, 이효리는 잘하네요. 인정하기 싫은데 이효리는 잘하긴 한다. 아. 저도 좀 뻘짓을 많이, 아니,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쟤는 이효리로 살풍 백합 활용도가 쩔어요.
서희풍 백합 빠르게 나오는 아오이. 근데 야왕이 저한테 이효리 맞짱 피하는 거 아시나요? 왜냐면 이천식 지르기는 내가 한수 위다. 야왕이 저한테 이효리 맞짱은 피해요. 저는 그게 좀 속상한데, 왜냐면은 윗상대가 훨씬 짜증나거든. 아 진짜. 어 다행이다. 아 또 끝나는 줄 알았네. 야 이효리 많이 연구했네. 이효리 많이 연구했네. 야왕 잘하는데. 이효리를 진짜 잘하네. 아 쿠루야키님 진짜요? 다 늙어서 이천을. 아유 이천이 재밌긴 재밌어요. 근데 그냥 자기보다 너무 잘하는 상대랑 그냥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고 천천히 키워가면 굉장히 재밌긴 해요. 이게 고인물 넘어서 썩은 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잘하는 사람이랑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아... 98식 대시. 어우 잘했어. 98식 대시 백합. 어... 아하 서정민님 원래 배논TV 그 뭐냐 특징이 진지하게 해설하다가 깨알 자랑 자기 자랑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해설하다가 뭐 이런 느낌이죠. 또 배잘알이시네. 배논을 잘 아시네. 아 야왕이 저거 지르기를 참 잘해요. 아 좋아 윗 끝내고 희망이 있어요. 아 저 잡기가 아 좋아. 마지막에 연두끼로 잡기가 안 들어갔는데 아 야왕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기를 모은다는 식으로 질렀네요. 신선은 천천히 심리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 저거 야왕이 바보같이 계속 맞짱했으면 이겼는데. 라이프가 타격 캐릭터 맞짱은 최강이거든요. 야 아 이거 뭐지. 아 비비 상당히 까다로워요. 저거 지금 신선이 하는 픽이 제 픽이잖아요. 제가 2000년도부터 하던 제 픽인데 저게 좋아요. 좋은데 위비나 장관한테 좀 까다롭거든. 아 끝났어요. 아 이효리 쿄 이효리 K는 갓 이효리한테 설풍을 잡히면요 아, 설풍 다음에 안장한손이 들어가요. 그러기 콤보가 나와요. 안장한손이 기절치가 엄청 높거든요. 안장한손이 3번 들어가면은 평캐는 기절합니다. 아 잘했어요 신선. 자 저것도 제가 항상 쓰는 연습기인데 저거야 뭐 당연히 뭐 제가 쓴다고 해서 제가 원조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 저 연습기가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아요. 좋아 야왕이 기세게 낭비했습니다. 카운터 모드로 큰 콤보를 넣으려고 했겠지만 저거리에서는 까면 안 되는 거예요. 야왕도 실수했습니다. 네 이건 이득이에요. 똑같이 한 캐릭터 아 서서약발하고 안재약발을 시간차를 줘서 신선이 반항하도록 만든 다음에 저거 우겨넣는 거 2020 심리전이에요. 위비 저걸 가끔 쓰는데 저게 무섭단 말이죠. 서서약발 맞고 안재약발을 시간차를 준단 말이야. 상대가 중간에 반항할 수 있도록. 아, 어려워요 이게. 아 역시 라이프 클락으로는 위비 어려워.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신선도 당하네 이걸. 라이프 클락으로는 위비 어려워요. 저렇게 위비 날라다닐 때 날라다니다가 어나더 유리 쳐맞고 카운터로 두 대 맞아라.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좋아 안재악바라고 잡기 잘했어요. 아 다행이다. 어딜 대공초필을 함부로 노려. 좋아요 역전 갑니다 이거. 어 방금 대공초필 맞나? 맞았으면 참 절망스러웠는데 타이밍 막아졌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어요. K 대 라이프는 라이프가 유리합니다. 자신감을 갖고 해도 돼요. 케이로 제이리아 막지르네. 누군가의 플레이를 보는 것 같은데. 케이로 제이리아 막지. 와 좋아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잘했습니다. 7대 6. 좋아. 올라가는 거 기가 막히게 피하는 타이밍으로 뒤로 달려가서 딱 잡았습니다. 뒤에서 달려가서. 좋아. 이렇게 되면은 쫓김을 당하는 쪽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역전해만 합니다. 가브이 장풍 노리네. 아, 이효리. 나한테 이효리 맞짱 좀 해주지, 저렇게. 아, 어우, 다행이다. 이효리 대 클락은 뭔가 고. 아, 잘했어요. 야, 잴 수가 없었다. 야, 이게 아오이 연타에 조스가 땜빵이 안 들고 뚫리냐. 확실히 땜빵 능력은 모든 스트라이커 중에 조스가 제일 안 좋은 건 맞아요. 아, 좋아! 아, 미치겠네. 아, 신선도 2000에서 실수가 아직은 좀 있어요. 아, 어우씨, 뭐야, 진짜 대시설풍 엄청 노리네. 미친, 미친, 아주, 아주 뭐 신났구만. 네, 대공야우 토메를 무리하게 노리던 야왕의 최후예요. 가브이 장풍 원리가 뭐냐면요. 잡기가 나올 때 상대가 가드 모션이 사라져요, 강제로. 장풍을 써놓고 설풍으로 가드 모션을 없애서 가드가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저게 가브이 장풍의 원리입니다. 가장, 가브이 장풍 중에서 가장 쉬운 가브이 장풍이에요. 그 외에도 여러가지 가브이 장풍이 있어요. 몸 중간에 피격 판정을 거쳐서 장풍이 앞인지 뒤인지 인식 못하게 하는 가브이 장풍도 있고. 어우, 진짜 미친놈처럼 지르네. 나도 저 지르기 많이 당했는데. 어디 지르기의 화신이야. 야, 이거는 야왕의 센스다.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다. 센스 있네. 아, 좋아요. 좋아. 이거 모릅니다. 아모른 집다. 아모른 집다예요. 아모른 집다. 어, 다행이다. 야, 저 라이프 테크를 이걸로. 조스트는 땜빵이 안 되기 때문에 무적기로 쳐내면은, 딜캐를 하면은 조스트라이크는 불려도 소용이 없어요. 세스? 승리가 보입니다. 근데 뭐 운도 하여튼 이렇게 무슨 이상한 운이 있냐. 야왕이 세스한 거 자체도 신기한데 저기서 시작하자마자 반격기를 하다니 좀 신기하네. 아휴, 진짜. 아니 진짜로 라이프클락은 세스한테 유리하단 말이야. 근데 야왕이 저렇게 시작하자마자 반격기 될 줄은 나도 몰랐어, 솔직히 말해. 아휴, 진짜 이거 병신 같네. 격겔 여러분들 봐주세요. 나 진짜 이게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 진짜로. 나는 야왕의 K랑 세스가 뭔가 낯설어. 왜 이렇게 오늘따라 야왕이 낯설지? 야왕이 K랑 세스 하는 거 왜 이렇게 안 어울리냐? 솔직히 내가 K 세스 하는 거보다 더 안 어울리지 않나? 내가 K 세스에도 안 어울린다는 얘기 듣긴 하는데 솔직히 나보다 더 안 어울리는 거 아님 저거? 지가 뭐라고 갑자기 세스를 꺼내더니 시작하자마자 반격기를 해. 저희 번개 히히 못가. 김성모 전설의 김성모 짤 아닌가 그거. 히히. 그러더니 옆에 친구가 한다는 말이, 너 이름 뭐였더라? 역시 재성이는 여자 꼬시는 거 하나는 죽여준단 말이야, 이러고 있어. 여자 지나가는데 그냥 강제로 힘으로 막고 히히 못가 하는데 역시 여자 하나는 잘 꼬신단 말이야, 이런 말하는 클라스. 그 짤 보고 졸라 웃겼는데. 아, 오케이. 아, 진짜. 일단 경기 내용만 해설할게요.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 말 안 할게. 자꾸 재수가 없는 것 같아서. 허니. 아, 실수했어요. 잘 가세요, 야왕. 자, 두세야, 내 체면 좀 살려줘라.
야왕이 저렇게 실수했는데 너까지 실수를 하냐 왜 거기서. 잘 가세요 야왕 했는데 왜 야왕 살아있냐. 에 됐다 됐다 됐어. 솔직히 말해서 신선이 조금 수월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말리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나는 윗한테 말렸는데 신선은 의외로 윗보다 다른 거에 또 더 말리는 느낌도 있고. 확실히 나랑 신선이랑 픽이 같은데 스타일이랑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어려워하는 게 조금씩 다른 게 있긴 있어. 픽은 같은데 생각이랑 플레이가 달라가지고 내가 안 말리는 거에 의외로 말리고 의외로 위반체는 많이 안 당하고 있어요. 별로. 와 잘했어. 아유 저런. 아 저거 소극도 아는 건데. 투수야 투수야 소극도 아는 걸 네가 모르면 어떡해. 소극도 아는 걸 네가 모르면 어떡해. 아, 그것도 두 번이나. 에휴. 나 뒤에서 긴장해가지고 못해도 뭐라고 욕하지 말아요. 신선이 끝낼 건 끝내줘야 내가 긴장을 안 하는데. 아니 공공 이해도가 떨어진다기보단 경험치가 아직은 조금 덜한 면이 있어. 덜해 좀. 근데 신선도 옛날에는 2000을 나랑 같이 재밌게 많이 했는데 제가 말했죠. 신선이랑 처음 만난 건 98이 아니라 2000이라고. 야 이런 연습기를 쓰네 야원. 그런데 경험치 이해도라기보다는 경험치가 실수 경험치에 실수가 살짝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어 기본 실력으로 커버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윗 윗 윗 대 라이프 윗 대 라이프. 스트라이크를 저렇게 지르는 거야. 야, 아, 어이가 없네. 아, 왜 이렇게 어이없지 저거? 진짜 야왕이 반사신경은 죽여준다. 저거를 저렇게 이 긴박한,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좋아.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압박하면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역시. 라이프한테 역스트 당했네? 라이프한테 역스트 당했어. 자 이거 신선이 이길 가입니다. 2,000원 아 홍미크님 안녕하세요. 배노님 오랜만에 오네요. 화이팅. 아 네 홍미크님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야 잘했다. 이거 방금 전 판이 결정타가 돼서 역전할 것 같아요. 방금 전 판이 결정타가 됐어. 역전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방금 전 판이. 자 이효리 맞짱은 아쉽게 졌어요. 다 이기고 있다가. 아 아니야 아직 영웅조트 남았구나. 역전의 오 좋아. 방금 전 판이 역전의 신호탄입니다. 이거는 완전 상대를 크게 말리게 할 수 있어요. 크게 말리게. 내가 아니 방금 전 판이 전체적인 13승의 역전의 신호탄이라고. 자꾸 나를 베펠레로 몰아가지 맙시다. 괜찮아. 유리해. 유리해 이거. K는 의외로 그렇게 만능이 아니야. 아 뭐라고 긴장돼서 말을 못하겠네. 자 이거 아우 여기서 지를 줄이야.
아이씨, 야왕이 되게 플레이가 엄청 대담하네. 저기서 지르기가 왜 나와? 나보고 야왕놈은 나보고 지르기 뭐 나보고 뭐라 그랬지? 지르기의 마스터 제왕이라고? 나보고 지르기의 제왕이라고 한 놈이 내가 보기엔 야왕이 더 잘 지르는 것 같은데. 혹시 나의 지르기를 존경해가지고 나를 지르기의 제왕이라고 한 건가? 그러니까 나를 지르멍이라고 했다면서 자기가 더 잘 지르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지르는 것 같은데 야왕이. 되게 뜬금없네. 나를 지르기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거 혹시 날 존경하는 거예요?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야왕이나 신선님이나 게임 재밌게 하네요. 네, 이게 재밌는 게임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진짜 장갑차 무한 이런 게 재밌는 게임이 아니라. 좋아, 이겼어. 질 수가 없어요. 스트라이커도 있겠다. 라이프가 압박하면 돼요. 아니야, 아니라고. 마무리. 스트라이커 있어. 아유씨. 아니, 이 판을 어떻게 역전을 해? 스트라이커가 두 개고 라이프가 에너지가 더 많았는데 위브로 어떻게 이걸 역전해? 와, 이거 진짜 야왕 진짜 천재다. 위브에 잘한다 해도 이렇게 잘하긴 어려워. 이거는 내가 펠레인 게 아니라 야왕이 미친 거예요, 재능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진짜로. 이거는 야왕이 미쳤었어, 방금 전에는. 지금. 아, 어떡하지? 좋아. 홍미쿠님 후원 2,000원 아, 감사합니다. 샷건 아. 값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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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긴장돼가지고 뭐라고 해설을 못하겠네요. 야 미친놈 저기서 아무리 갔어. 잘가라. 개이득이다. 이건 오히려 이득이다. 오히려 이건 이득이다. 예. 자 야왕 잘했어요. 방금 전 암호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의 암호 모드였습니다. 잘했어요 야왕. 야왕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야왕.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고 싶을 정도예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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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 완전 지루망이네 야왕. 완전 지루망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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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왕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재능충이 뭔지 보여주고 있어요 야왕. 잘하고 있어요. 채찍질. 아유 저 채찍녀 진짜 씨. 저 채찍녀 진짜 씨. 야왕 윕 존나 잘하네. 야왕 윕 존나 잘하니까 아 야왕이 당연히 이기죠. 야왕이 윕을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져요.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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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암호모드 곧 신선 암호모드 곧 모이고 오케이. 신선 암호모드 곧 모이니까 오케이. 아직 야왕 존나 잘하네. 아직 아 갑자기 하기 싫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